안녕하세요.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해볼 이야기는요.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입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화산 모아 엘가 2차와 아산 온천 파라뷰 역시 똑같은 민간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니 신화산 모아 엘가 2차와 아산 온천 파라뷰를 보면은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의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프리미엄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개인적인 상담은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카페 내지 단톡방에서 문의를 주시고요. 한번 일단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에 문자를 읽어보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 모델하우스 관람 사전 예약 안내. 이제 분양을 시작하면서 사전 예약 안내 문자로 온 건데요. 일정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년 동안 내 집처럼 살아보고 선택하는 아파트 춘천 주거의 트렌드를 바꾸다. 이제 민간 아파트 장기 임대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일단 장기 임대 아파트의 장점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의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년 후에 확정 분양가로 전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분양가가 8년 후에 주변 상황보다 저렴하다면 무조건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픈 일시는요, 4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약 역시 4월 2일부터 예정이고요. 자, 견본주택 방문 사전 안내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이버 창에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 홈페이지나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 카페에 있으니 클릭해서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람 예약 방법은 3월 29일 어제부터 받고 있었는데 무조건 홈페이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약 안내. 청약은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자격은요,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요. 한 사람당 딱한 건씩만 가능합니다. 청약일은 4월 2일 금요일부터 4월 4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0만 원의 청약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약 신청금이 없음으로 바뀌었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내일쯤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지만 033-910-0060 모델 하우스로 전화를 주시면은 상세하게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2차가 지금 청약자가 넘칠 거고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이유는요. 아래 보시면요.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1차의 호가입니다. 네이버에서 나온 호가입니다. 실거래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총 52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춘천 우두지구 이지더원 110동 매매가가 2억 6천 100만원인데요. 프리미엄이 호가가 4천에 잡혀 있고요. 등록한 거는 3월 초. 그 다음 아래 보시면은 3월 27일 날 매물 확인이 된 프리미엄이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06동 같은 경우에는 P가 3천, 103동에 프리미엄은 1억 1천만원 호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호가와 실거래가는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P가 8,000에 잡혀 있는 곳도 있고요. 대략 프리미엄이 3,000에서 1억까지 다양하게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요. 1차에 프리미엄이 붙었고 2차 때 프리미엄은 이 1차 때 프리미엄으로 가늠을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 구독자들은 신화산 모아 엘가 2차와 아산 온천 파라뷰 프리미엄 상황을 직접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민간 임대 자체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도는 게 맞습니다. 심플하게 그 이유로서는요.
향후 분양 전환이 됐을 때 주변 시세가 지금 분양가보다 비싸느냐 싸느냐의 개념인 거죠. 거기에 플러스 계약자 같은 경우는요, 8년 후에 분양 전환을 우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당첨자는 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거지만 주택수와 무관하고요, 온갖 세금 중과에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간 내가 길게 바라보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입주하고 살고 있을 때는 월세가 년 단위로 5% 이상 인상되지 않는 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약금 신청이 없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 지금 1차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원래는 미분양 상태였어요.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분양이 완료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1차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아마 청약금이 없이 본인 인증으로만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꼭 중요하게 청약 신청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지역입니다. 이번에 파라뷰도 그렇고요, 모아 엘가도 그렇고 거주지역을 잘못 체크를 해서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프리미엄을 받고 이제 거래를 진행하려는 찰나에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약금이 없다,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마음 먹고 한번 청약해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첨돼서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래에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는 다음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현장지를 지속적으로 소개시켜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면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은 더보기란에 있는 부참남 단톡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어떤 질문이든 전부 다 잘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줄이면서 마지막 부동산 참견하는 남자 한마디. 로또도 5천원을 사용하는데 얘는 본인 인증만 하면 된대요.